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당한 식욕과 성욕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300년 전에 쓰여진 일본의 건강 지침서 양생훈을 참고로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문이라는 책에 신장은 오장의 바탕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문은 2000년 된 중국의 의학서 황제내경 두권 중의 한 권 이름입니다. 다른 한 권은 영추입니다. 황제내경은 전설상의 인물인 황제가 전해준 최고의 의학책입니다. 이 중 소문은 음양오행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추는 생명의 핵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첫 질문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모두 100살이 넘어도 생생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50살만 되면 허약해지니 바뀐 세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잘잘못 때문인가요? 이렇게 황제가 묻자 스승인 기백이 대답합니다. 옛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정력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술에 쩔어 있고 툭하면 축첩하고 술 취한 채로 방사하여 정력을 소비하니 어찌 허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양생을 위해서는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전기를 사용해서는 건강에 무척 해가 됩니다. 논어에서도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에 색을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인 논어는 건강만을 염려하여 색에 대한 탐닉을 경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욕에 빠지면 반드시 예법을 어기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경계합니다. 요즘 용어를 빌자면 색욕을 탐닉하면 성범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면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장의 근본이 약해지면 반드시 빨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성욕 못지않게 강한 것이 식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심입니다.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달아나 음식과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특히 비장과 신장의 기운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식탐과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남발한다면 수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건강을 위해 과식을 금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라 하치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음식을 먹을 때 배를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300년 전에 쓰여진 일본의 건강지침서 양생훈에도 장수하려면 배를 80%만 채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라하치부는 성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성을 탐닉하게 되면 정기를 잃게 됩니다. 식사를 80%만 해야 하듯 건강을 위해서는 성생활도 욕망의 80%만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